거창을 제외한 부산 경남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. 낮 기온이 33도선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.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남 서부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.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.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에는 무덥겠습니다.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는 다소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. 한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. 내륙 지역은 33도선 안팎이 예상됩니다.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32도, 밀양과 창녕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부산도 낮 최고 32도, 김해와 양산은 33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. 부산과 거제 동쪽 해안은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겠습니다. 저지대 침수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광복절에도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고요. 이후로는 낮 기온이 소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기상상황 좋은 편입니다.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